기억나는 굿판이 펼쳐졌습니다. 서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신나게 어우러지는 밤, 특별한 굿나잇으로 초대합니다. 제주시내 사라봉, 어두워지는 오후, 이곳 제주구 전수관이 사람들 발길로 부산스럽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굿체험 행사가 열리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제 바람등 만들기 체험이라고 해서 기계를 활용해서 이제 바람등을 이제 종이 바람등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공연 전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혹은 전화를 통해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기매는 제주 굿판을 장식하거나 신을 상징하는 건데요. 종이를 다양하게 접거나 오려서 만듭니다. 그 기매를 현대적으로 변형해 등을 만드는 체험인데요. 정말 갖고 싶을 만큼 예쁘네요. 기매라는 게 뭐냐면 굿, 우리가 굿을 시작할 때 이렇게 재물을 차리잖아요. 집에 명절 때나 제사 때나. 근데 그 재물만 차리는 게 아니라 신들이 여기에 오십사 이 자리에 오셔서 이쪽에 앉아주세요 하는 개념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떤 것은 이제 우리 신을 형상화하는 사람의 모형으로 된 기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기매라고 제주도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사각에다가 붙이는 건데. 창호지나 한지, 다양한 색지를 이용해서 만드는데요. 썩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이 모양 될 거거든요. 이 삼각형 있죠. 만든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선하면서 삼각형으로 잘라낼 거예요. 네, M자 느낌 있죠, M자. 설명을 들으며 차근차근 접고 오려 나가는데요. 어린 친구도 엄청 집중하고 있네요. 그다음 다시 사선. 약간 공연이랑 체험이 좀 진입장벽이 낮다 그래야 되나? 너무 전통적인 굿은 좀 거부감이 들 수 있는데 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을 하면서 또 배울 수 있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아, 바꿔줘도 돼. 어머니랑 같이 하려고 신청했는데 어머니가 가위질에 솜씨가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고 디테일한 가위질을 해야 해서 쉽지가 않은데요. 이렇게나 복잡하고 섬세한 무늬라서 더 그렇겠죠. 그래도 결국 이렇게 멋지게 해냈습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근데 가르쳐주신 분이 마음대로 만들어도 된다고, 마음대로 뭔가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막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마음에 드네요. 예쁜 기매 문양을 붙여서 장식을 하고 나니 정말 근사한 나만의 바람등이 완성됐습니다. 원하는 바람들이 깊고 그윽하게 타오르길 바라봅니다. 이어서 다 함께 제주 전통굿 공연을 관람했는데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중에서 초감제 부분을 선보였습니다. 영등굿은 매년 음력 2월 제주에서 풍어를 기원하며 치르는 전통굿이죠. 바다에 풍성하게 해두고 이제 가십사 영등 할머니는 그렇게 하고 가시고 유왕님이나 선왕님은 많은 거를 이제 고기든 해물이든 해상에 좋게 하십사 해서 이제 청하는 거 초감제. 음력 2월 초하룻날 들어와 보름 동안 섬에 머물며 온갖 풍요의 씨앗을 전해주신 영등신. 그 영등신을 불러 정성을 다하는 시간, 초감제는 그 신을 모시는 의식입니다. 우리 사람들 가면 문 열어야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을 열리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열면서 오십사 오십사다가
나중에 어디 오일장 같은 데 가면 와로 가려고 하면 쟁이쟁이 한적 한 들어오성 하지 않습니까? 얘기하나 빨리빨리 54. 역시 굿하면 소원을 빌어야죠. 구청의 여러 관객들이 함께 하는데요. 조금은 어색하기도 하지만 금세 편안하게 마음을 모으시네요. 우리 전통의 무속꽃을 경험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은 자연에 기대어 살아야 했던 옛 제주 사람들의 삶을 헤아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함께 울고 웃고 아픔을 나누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곤 했던 굿이 이제는 점점 사라지고 잊혀지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제 중요한 것이 이제 제주도 굿 배우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 많지 않고 이제 전승할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제일 안타깝고. 굿판에 모여 한바탕 신명나게 함께했던 시간. 색다르게 힙하게 다가와 마음속엔 따뜻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마음이 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쌓였던 때를 싹 씻고 나오는 기분이. 이때까지 모든 게 좀 사라졌으면 나쁜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새로운 시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그 코로나 이후에 또 사회가 너무 단절이 되어 있어요. 그걸 살릴 수 있는 건 같이 모여서 굿입니다. 전통을 즐겁게 신나게 즐기자. 올해 10월까지 한 달에 한 번 신나게 모여서 즐거운 한판 굿 어떠세요? 사라붕에서 굿나잇 함께해요.